아까 위원장님도 그 김건희 증인이 새벽에 너무 많이 카톡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2월 달만 볼까요? 2월 달. 2월 16일 밤 11시, 밤 12시, 2월 18일 새벽 2시, 2월 21일 새벽 3시, 2월 21일 새벽 3시, 2월 23일 새벽 1시, 2월 24일 밤 12시, 새벽 1시. 도대체 다섯. 2월 달만 해도 7일을 연속해서 혹은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새벽에 카톡을 했는데, 최재형 증인께서 이거 뭐 아무리 뭐 미국에 계셨다 하더라도 김건희 증인은 한국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생활이 될까요? 아침에 혹시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하셨는지 뭐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까? 확실한 거는 야행성인 거는 맞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새벽 3시 대화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그 카톡을 남깁니다. 자유한국당이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왜 그런지 혹시 뭐 기타 다른 추단할 수 있는 대화 지금 내용이 7시간 있습니까? 녹취록에도 국힘당, 자유한국당 욕하는 게 많이 나오지만 저희는 그걸 공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7시간 녹취록에 다 방송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이번에 미국 출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나 잠시만요. 그러면 예, 그런 잘못된 참모인이 정치관을 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예. 질문의 요지는 왜 김건희 증인이 자유한국당을 왜 이렇게 싫어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취재한 것이 더 있습니까? 진보의 오야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인에게 말씀 예, 예,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참고인, 참고인. 장인수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외부 인사들과 얘기할 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우리는 정의롭다. 정치권과 관련이 없다. 우린 정치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남편과 우리 부부는 예, 그런 제 식으로 이렇게 기억에 포지셔닝을 많이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 기억에 자유한국당 싫다, 거기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취지의 대화를 했던 걸로 저도 지금 그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최재형 목사 카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서도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신 예, 자유. 요거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자꾸 해명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0일 날 받은 것이 샤넬 향수와 화장품입니다. 최재형 증인께서 선물했을 때 직접 줬죠. 네. 그때 어떻게 하던가요? 받아갖고 샤넬 화장품과 향수 어떻게 하던가요? 정무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끌러봐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모든 포장을 끌러보고 선물 내용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뭐 만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물 포장을 뜯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환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뭐 제가 볼 만졌다는 땐 반환 뜻입니까? 불가합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반환 불가할 정도로 예예 했다. 네. 7월 23일은 8권의 책과 전통주 한 병을 선물합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 책은 나중에 그 아크로비스타 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통주 한 병이라는 게이뭘 깨서 먹는 거라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망치로 깨는 건 독특하고 좀 괜찮은 전통주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폐기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잘 받았다고 예. 윤 했고. 대통령이 그런 걸 보고 안 드실 분이 아닙니다. 네. 8월 20일 날은 27년산 위스키와 전기램프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달이 된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끼어들지 저거는 마세요, 좀. 예, 말씀하십시오. 빵가게 앞에 일반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찾아가라고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잘 역시 받았다라고, 찾아갔습니다. 예. 잘 그러면, 받았다고 연락도 왔고요. 예, 지금 명품백인 디올백 줬을 때, 네. 그때 당시 그 옆에 그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옥 씨, 정지원 씨, 조윤경 씨, 그때 그 네.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아니, 거기는 여사 예.
예, 유비서, 정비서 두 행정관이 양쪽에 서로 마주보면서 책상도 있고 근무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